김건희 씨가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. 어리석은 동시에 사악. 유시민 작가님의 오늘 워딩이 지금 화제입니다.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었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이고 더더욱 이제 지하실로 갈 거예요. 그럼 이걸 계속 추종해서 같이 업고 안고 이렇게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. 거기 가서. 아, 한동훈도. 한 1년 반 지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. 네. 지방선거에서 엄청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고. 그럼 이건 다 같이 죽는 길이다. 그래서 요즘 조중동이 막 선동을 하잖아. 갈라서라고. 예. 약속 대련이라도 하라고. 갈라서잖아요. 그럼 더 분열이 일어나. 아.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당 따로 나가 있고 뭐 당내에서 또 유승민 뭐 이런 쪽들은 다 비주류로 빠져가지고 지금 삐져 있고. 그다음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도 거의 한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. 내가 볼 때는 우호적이고 아주 따뜻한 비판이에요. 근데 안 받아들여. 그 입판국에서 이게 한동훈 윤석열이 또 갈랐어요. 그러면 이게 진짜 이 보수 진영이 진짜 4분 5열 되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분열해서는 선거에서 전국선거를 못 이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윤과 한이 갈라서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 그러다가 죽는 거고. 아. 둘이 뭉쳐서 가면 또 껴안고 죽는 거고. 저는 그렇게 봐요. 이 완벽한 딜레마네. 네.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.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 아. 보수의 통합을 유지한 채 필요한 최소한의 혁신을 해내느냐.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정치해도 되겠다. 뭐 어렵겠네.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. 물론 긴장할 필요가 없고 뭐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네. 이제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. 그런데 만약 망한다면 그 책임은 80% 이상 언론 때문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적어도 저널리즘의 국한에서 말을 하자면 언론의 국한에서 기성 언론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기대라고 저는 보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사람 어울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한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더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. 네. 그럼 시민들은 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주시하고 예, 그리고 키우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삐뚤어진 언론, 타락한 언론 사회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. 네, 공감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오늘 방송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훌륭한 분석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의 책에 나온 이 글을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. 4050세대는 젊은 벗으로 여긴다. 글이 어렵지 않게 대화할 수 있다고 느낀다. 젊은 벗들한테 말하고 싶다. 그대들이 앞으로 40년 한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적 문화적 역량이 희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그대들이 다음 세대에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고 항상 그대들을 응원하는 노인이 될 거라고 그러니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윤석열이라는 병을 이겨내자고 라는 부분입니다. 네, 언론 환경이 심각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35%는 고정적으로 이직인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. 힘을 내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. 그 순간을 보고 드리기 위해 어날바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어날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. 더욱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